반대 측 신도들은 안식년 규정으로 박 목사를 압박했습니다. 6년 재직 후 1년 안식년을 다녀와 재신임을 받게 한 서울교회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서울교회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 신무하고 1년 안식년을 갔다가 재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자신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담임 목사가 재승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박노철 목사님도 저희 교회 청빙돼서 오셨을 때 이의 내용을 잘 알고 본인이 또 준수하고 잘 지키겠다라고 하시다가 본인의 안식년이 다가왔을 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이 안식년 규정이 불법이다. 총회헌법에 위배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박노철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오정수 장로 등이 재정 비리를 덮으려고 안식년 규정을 악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엄청난 재정 비리가 드러난 거죠. 410개 통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만 해도 5개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은 경악을 한 거죠. 이번에 패턴은 재정 비리예요. 그 재정 비리가 목사님한테 들통나니까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박노철 목사는 오정수 장로가 자신에게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한국을 떠날 경우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때 미화로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은퇴비까지 해서 총 15억을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총회 화해 중재 가운데 그런 제안을 받았고 오정수 장로님이 저랑 1대1로 만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오정수 장로님이 심지어는 그걸 그냥 드리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놨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정수 장로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제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좀 참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10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12억 딱 하고 난 다음에 캔슬됐다는 겁니다. 캔슬됐다고 한 다음 날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장로가 그러지 말고 장로님 20억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헌정하는 곳입니까? 지금 같았으면 그 돈 주어서 보냈으면 참 좋았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데 1,5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을 나가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돈 요구하지 않고 나갈 테니까 내 앞에서 뭐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2017년이 되자 오장로 등이 소속된 당회는 박노철 목사를 설교에서 배제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을 거부하자 강대에 서지 못하게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런 거 땅 짓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도 그 땅 짓기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부모의 없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예배를 보십니까? 네? 새벽 5시에 내려와서 본당 열쇠공 불러서 열쇠 뜯고 본당에 들어가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 다 예.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30대 후반 40대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온갖 욕설과 떠나라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다 본 거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의 죄인한테도 그렇게 못할 것을 온갖 정말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2017년 1월 박노철 담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서울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신도들은 서울교회 인근 거리와 공사장을 떠돌며 예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신도들은 교회 계단에서 하던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신도들이 예배를 받던 교회 앞 건물 지하실입니다. 지금은 궁궐이죠, 지금. 지하실을 갔다. 예, 예. 여기가 물이 범람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공사장처럼 이렇게 아, 공사장이 아니라 여기 와 보니까 뭐 오물들이 엄청나게 뭐 죽은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런 곳이죠. 박노철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년 넘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 지하실에서 예배를 받습니다.